6번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나오는 거냐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. 이건 뭐 곱셈 공식에 대한 전개는요. 전개. x 플러스 a랑 x 플러스 b랑요. 그다음 x 플러스 c랑 얘를 다 곱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해서 이제 전개식을 갖다 쓰라는데 실제로 전개하면 어떻게 나올 거냐라고 해서 실제로 전개해 보면 그게 증명이에요. 근데 이제 전개할 때 어떻게 좀 센스 있게 접근하자라고 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알려준 거예요? 이게 몇 차식이에요? 1차식이지. 1차식이니까. 아, 1차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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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3개 곱하면 몇 차씩 나와? 아, 여기 3차가 나오겠지. 뭐에 대한 3차? x에 대한 3차가 나오겠죠. x에 대한 3차가 나오니까, 아, 뭐에 대한 x의 세제곱 플러스, 뭐에 대한 x의 제곱 플러스, 제곱. 그 다음, 뭐에 대한 x 플러스, 뭐, 상수항. 이딴 식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예요. 여기 들어갈 것들을 부분적으로 필요한 것들만 좀 찾아내보자 라고 한다면, 3차는 어떻게 해야 나와? 3차는 어떻게 해야 나와? 생각을 안 해요. 3차는 얘랑 높여야 나와. 이렇게. 그거 왜 3차가 나올 수 없으니까, 여기 값은 얼마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? 1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. 2차는 어떻게 나오느냐? 잘 생각해봐요. 2차는 어떻게 나오겠어요? x의 제곱, 이렇게 나올 건데, x제곱에서의 2차는, 뭐 이거 전개시켜야 되나? 정의 한번 시켜볼까요? 뭐 여기 이거 둘이 한번 어떻게 돼? x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 대한 x 플러스 a, b가 이렇게 나왔고 지금 여기 x 플러스 c를 이렇게 갖다 곱하라는 얘기니까 3차라는 건 얘랑 곱해야 3차 나온 거고 2차는 어떻게 나와? 여기 1차하고 곱해야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. 얘랑 곱해버리면 a 플러스 b가 나올 것이고 또 얘랑 곱하면 2차 나올 거니까 c가 나올 거라는 거지. 그러면 x제곱으로 묶어주면 어떻게 되겠어? 여기서 a 플러스 b 그다음 저기서 또 c 그러니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나올 거야. 이런 식으로 전개를 하면 1차는 또 뭐가 나올 거냐? 1차는요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런 식으로 나올 것이고요. 상수는 어떻게 나올 것이냐? abc 이렇게 나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런 게 나오는 거라는 거지. 근데 이거를 갖다 외울 때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? 좀 뭐라고 해야 되지? 쉽게 요령껏이죠. 요령껏. 아 이렇게 x 플러스 a, x 플러스 b, x 플러스 c, x에 대한 3차가 이렇게 나올 거면 x의 세제곱이 1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거고요. 여기서 자 2차의 계수 이게 왜죠? 2차의 계수는 어떻게 나오겠어요? 왜죠? 2차의 계수는 어떻게 나오겠어요? 2차의 계수는 a 플러스 b 플러스 c니까 x 다음에 이거 더 요거 a 플러스 b 플러스 c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다 더하는 그런 값이 나올 것이다 라는 거지.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? 아, 플러스 A 플러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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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 플러스 C를 어떻게 둘씩 곱한 게 나올 것이다. 여기는 어떻게 플러스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전부 다 어떻게 그냥 싹다 곱한 게 나올 것이다 라는 거지. 그래서 X에 대한 세제곱 플러스 여긴 뭐라고 하냐? 여기는 합 둘 그다음에 곱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지.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. 봐봐요. 뭐. 자, 봅시다. x 플러스 3, 그다음 x 마이너스 2, x 마이너스 8, x 플러스 8. 얘를 갖다 전개시키면 어떻게 나오나요? 라고 한다면, 1차, 1차, 1차 곱한 거니까 어떻게? x에 대한 세제곱 나올 것이고, 그 다음 2차 나올 것이고, 그 다음에 1차 나올 것이고, 그 다음에 상수항 나올 건데, 2차의 계수는 뭐가 나올 것이라고? 합! 그 다음 1차의 계수는 뭐가 나올 것이라고? 둘! 우리끼리 부르는 둘. 그 다음 상수항은 뭐가 나올 것이다? 곱! 이렇게 나올 것이니까, 요거 플러스 A가 얼마야? 플러스 3, 플러스 B는 마이너스 2, 플러스 C는 플러스 8이니까 얘네 싹 다 더하면 얼마냐? 5 이렇게 나오겠네요. 그 다음 둘씩 곱하는 거니까 조그맣게 써. 조그맣게 쓰면 돼요. 얘랑 곱하면 얼마? 마이너스 6 플러스 그 다음 얘랑 곱하면 얼마? 플러스 24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16 이거 계산하라는 얘기죠. 마이너스 22에다 플러스 24니까 어떻게 나와? 여기 2가 나올 수밖에 없겠고 곱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6 곱하기 플러스 8이니까 마이너스 48 이렇게 나올 것이. 그럼 3은 어떻게 나와? x의 세제곱 플러스 9x의 제곱 플러스 그 다음 얼마? 2x 마이너스 48 요게 답이다. 전개시키면 합둘 마이너스 곱 이렇게 해서 알고 있으라는 거. 선생님 못 믿겠으면 직접 해. 직접 해서 10년 뒤에 대학 가. 그럼 될 거야. 무슨 말인지 알겠어?